유린기 할 겁니다. 유린기를 할 건데 내가 그때 방송에서 보여준 유린기하고 옛날 유린기 옛날 스타일 유린기를 제가 배워갖고 왔어요. 교수님한테 배워갖고 왔어서 유린기를 하는 법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. 잠시 후 오늘 유린기용으로 해갖고 이제 닭을 준비를 할 건데 일단 사실 오늘은 이 닭을 그냥 이대로 쓸 거예요. 이대로 쓸 건데 근데 이렇게 쓰더라도 저걸 해줘야 되는 부위가 있어요. 제거해줘야 되는 부위가 있어요. 어디냐면 양날개 끝 꼬리를 제거해주는 이유는 단단해요. 여기에서 여기 지방이 너무 많아. 여기 지방이 등뼈를 가릴 겁니다. 오늘은 약간 안심을 좀 촉촉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준비하면 얘가 조금 더 기름에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?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제 닭 손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보이시면 이런 부위가 있어요. 이렇게 그 이 찌꺼기들이 있어요. 이 찌꺼기들이 이 부위를 제거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닭을 먹을 때 그 기름도 좀 깨끗하고 좋아요. 이런 찌꺼기들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안쪽에 이제 쓸모없는 지방이들은 제거를 하고 일단 양념을 조금 할 겁니다. 후추를 적당히 무칠 정도만 하고 맛소금은 이제 톡으로 하는 거니까 꽤 넉넉히 넣어도 돼요. 그래서 묻혀주는데 이제 양념을 해주는데 감자 전분으로 그냥 마른 감자 전분으로 이제 그렇게 그 피를 이제 살짝 말하는 약간 코팅만 해주는 거지. 그래서 수분을 다 없애지 않았어요. 여기 나온 수분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저게 되는 겁니다. 안에 내 안쪽까지 이게 다 묻어야 돼요. 겉은 바삭하고 겉바속촉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야지 겉바속촉이 되는 거라 속까지 다 입혀줘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닭 정육이죠? 닭 다리살이에요. 닭 다리살.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두꺼운 부분이 있고 얇은 부분이 있어요. 두꺼운 부분만 살짝 칼집을 줄 거예요. 고로고로 익으라고 칼집을 내주고 쓸모없는 지방이나 아니면 좀 떨어진 것 같은 근육들을 이제 그냥 없애버려요. 얘 같은 경우도 양념을 해주면 좋은데 맛소금하고 후추만 끓여놓을게요. 그러니까 재료가 오래된 거 아니면 굳이 막 엄청 그런 양념을 할 필요가 없어요. 이런 식으로 하고 기름 온도가 자 올랐죠? 네? 넣을게요. 자, 올라갈게요. 이 상태로 15분을 익힐 겁니다. 내가 지금 이 요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껍질의 수분은 날아가는데 이 안쪽 수분은 안 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아, 그 스킬들이 되게 내 취향이더라고요. 돌려가면서 약간 옛날 치킨 느낌 나잖아. 옛날 치킨 느낌 날 거야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한번 튀길 때마다 밥을 좀 빼줘요. 감사합니다. 후추. 후추요. 참기름, 물소스 준비합니다. 이렇게 생강을 최대한 즙만 반 스푼 그리고 설탕 두 숟갈 60초 한 개 간장 네 개 굴소스 두 개. 그래도 이 자체로 되게 짜요. 이 상태로 되게 짠데 후추 조금. 이제 여기다 물을 타서 연하게 하는 거예요. 물을 타서. 그래서 처음 먹을 때 달고 짜가 돼야 돼요. 완전 달고 짜가 돼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추천드리는 거는 물을 탈 때 한 번에 타지 말고 조금씩 먹으면서 타세요. 조금씩 먹어보면서. 이제 이 소스가 그 옛날 유린기 이제 소스고 여기다가 이제 사과식초를 더 탈 거예요. 사과식초를 더 타면 요즘 유린기 다진 뻗어놓고 다진 마늘도 더 넣을 거고 고추도 넣을 거고 해서
굉장히 넉넉한 이제 그 양념에 좀 건더기가 많은 그런 느낌으로 할 거고 지금 유린기 이제 유린기를 한번 더 유린기 할 건데 반죽은 감자 전분에다가 계란 넣고 적당히 농도 맞춰서 튀길 겁니다. 어때요? 계란 넣고 하다가 물을 최대한 찬물로 넣어도 찬물로 따로 뭐 안 묻혀도 돼요. 자, 얘 이거 넣고 튀겨도 잘 묻습니다. 그럴 때 닭은 지금 눌러보면 미친 듯이 빠르게요. 다음에 한번 빼주고 다시 튀겨줄 거예요. 왜냐면 얘들은 굉장히 저 친구에 비해서 반죽이 두껍기 때문에 한번 이 닭고기 안에 소금 한번 다 빼줄 거예요. 잠시 후 닭을 쓸 건데 안 가도 될 거예요? 네. 하고 안에 완전 촉촉하고 잘 익었죠.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얼마예요? 저 얼마예요? 괜찮아. 개맛있더라.